코로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내일부터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하는 의무가 해제되고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도 재개됩니다.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후 7일 격리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게 됐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죠. 임정윤 기자. 네, 임정윤입니다. 네, 일단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해야 되는 거 이게 폐지가 되네요. 그렇습니다. 당장 오늘 자정부터 입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이 되는데요. 일단 정부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.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합니다. 정부는 해외 확진율이 지난 8월에 1.3%였던 게 이달 들어서 0.9%로 더 낮아졌고 또 최근 우세종인 BA.5 변이의 치명률이 더 낮아졌다는 점을 해제 근거로 제시했는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앞으로 새로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정부가 이런 방역 조치들을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풀 줄 알았는데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한꺼번에 허용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꺼번에 이제 두 개가 나온 셈인데요. 요양병원과 같은 이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6차 재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7월 말부터 중단이 됐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약 두 달여 만에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입소자가 4차 접종까지 마쳤다 그러면 이제 외출 외박도 허용이 되는데요.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집단 감염자 수가 지난달 3천 명대에서 나오던 게 이달 9월 들어서는 60%가 넘게 감소했고 또 입소자들의 4차 접종률이 90%를 넘는 상황들이 고려됐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실내 마스크 착용, 그다음에 확진 시 자가격리 이렇게 딱 두 개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.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청한 네 가지 사항 가운데 두 개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결정이 난 겁니다. 오늘 해제된 두 조치와 달리 사실 실내 마스크와 확진 시 자가격리 의무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여전히 당장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SBS 비주 임종일입니다.